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자원입니다. 오늘은 삶의 질을 올려주는 찐템 준비했습니다. 와! 광고 하나도 없이 제가 정말 실제로 사용하면서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찐템이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15개 찐템을 준비했고요. 제가 패션템부터 생활에 유용한 아이템까지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실게요. 구독!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찐템은 네모 팬티입니다. 세 개를 사면은 할인해주는 세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제가 잘 입고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안 뜯었어요. 베이지랑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모 팬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다양한 네모 팬티를 입어봤거든요. 어떤 거는 이게 고무줄로 돼 있어가지고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막 허벅지 이렇게 소세지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어디는 여기에 막 패드 붙이는 게 없다거나 뭔가 하나씩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네모 팬티를 착용한 끝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네모 팬티를 찾은 것 같아요. 저는 네모 팬티를 사는 이유가 속바지 겸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찾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팬티 라인이 안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네모 팬티를 착용을 하는데요. 심리스예요. 허리단도 심리스고 요 허벅지 요 부분도 심리스. 다 심리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슬랙스 청바지 입었을 때 이런 라인 라인이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팬티가 좋은 거는 소세지 현상이 다른 팬티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밑에 부분 다른 네모 팬티 입었을 때 뭔가 약간 기저귀 같은 느낌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밑에도 그냥 봉제 없이 마감을 다 해놨기 때문에 밑에 부분도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패드 붙이는 이 부분도 좀 잘 돼 있고 소재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맨살에 해도 뭐 까끄럽거나 뭐 불편함이 없는 그런 팬티인 것 같아요. 길이가 짧아서 좀 말려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죠. 근데 얘는 확실히 다른 애들보다는 덜 말려 올라가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속바지 겸용으로 입으실 때 그리고 팬티 라인 보이는 옷 입으실 때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페이크 사크입니다. 이게 제가 좀 신던 거라서 더러워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두발로라는 브랜드에서 나왔고 저는 이거를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8켤레에 1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저는 페이크 삭스를 거의 4계절 내내 신거든요. 굉장히 많은 페이크 삭스를 신어봤는데 뭐 뒤에 이거 실리콘이 있어서 안 벗겨진다 이런 상품들을 사봤거든요. 근데 다 벗겨져. 이 상품은 일단 진짜 안 벗겨져요. 정말 안 벗겨진다는 점에서 일단 합격. 앞이랑 뒤가 그렇게 면적이 좁지가 않거든요. 이 폭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진짜 안 벗겨져요. 그래서 좋고 신다 보면은 또 그런 얇은 소재 애들은 늘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면이에요. 전체 보강 면사 2올 페이크 삭스예요. 면사를 2올로 해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딱 만져봐도 좀 단단한 느낌이에요. 조금 두께감이 있거든요. 근데 안 늘어나고 땀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도 충분히 신을 수 있죠. 그래서 4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정말 찐템 추천드릴게요. 다음 소개해드릴 찐템은 경추백입니다. 이게 목베개거든요. 컴퓨터 많이 하고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니까 거북목 되고 일자목 되고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경우여가지고 목에 좋다는 베개들 10몇만 원대, 20만 원대 이런 거 베개들 써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쓰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너무 목이 뻐근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품을 찾은 거예요. 이 상품은 이 베개 커버랑 이 안에 솜까지 했을 때 만 원 초반대? 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 제품이 저는 여러 가지 베개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진짜 딱 목만 베주는 거예요. 목만 베주는 베개이기 때문에 좋고 이렇게 충전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메밀 껍질이고 그리고 편백 큐브 그리고 바이오 비드 폼이라고 해서 약간 콩 종류로 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충전재를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베개는 조금 부드러운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가장 입자가 작은 메밀 껍질로 들어가 있는 충전재를 선택했어요.
저는 요거 지퍼를 열어가지고 메미를 조금 빼줬어요. 이 설명에 따르면 이 안에 이제 부지포를 넣어준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막 흐물거리는 베개 재질이 아니라 조금 두께감이 있어서 그것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베개를 사면 요 편백 큐브도 주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좋잖아. 이거 베개 샀는데 이것도 줘. 이거 만 원짜리 샀는데. 이거는 방향제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찜질방 냄새. 그 사우나 들어가면은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요. 그 목베개 찾으시는 분들 이거 강추드려요. 다음은 향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잘 쓰고 있는 향수인데요. 딥티크 브랜드에서 나온 탐다오입니다. 저는 약간 화이트 머스크 아니면 약간 우디향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얘는 굉장히 우디향. 거기 매장에서 이제 시향을 해보고 샀는데 이거 소지섭 향수로 유명한 향수라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직도 소지섭 씨가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지섭 향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 맡았을 땐 너무 좀 남성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잔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남성적이지 않고 하루 종일 맡아도 기분 좋은 잔향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름에 뿌리면은 여름에 뿌린 대로 좋고 겨울에 뿌리면 또 겨울에 뿌린 대로 좋은 향수여서 그래서 저는 이 향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찐템이냐면은 이거를 다 썼어요. 사실 향수를 이렇게 바닥이 보일 정도로 쓰는 경우가 사실 저는 별로 없거든요. 그 중간에 다 질려서 근데 얘는 진짜 다 바닥이 없을 정도로 썼고 뚜껑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저는 뚜껑들이 다 항상 없어지더라고요. 얘도 뚜껑이 없지. 얘 뚜껑이 없는지 꽤 됐는데 어쨌든 정말 저의 찐템으로 추천드리고 중성적인 향, 편안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찐템은 샌들입니다. 예루살렘 샌들이에요. 이 샌들은 유니섹스로 나와가지고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신으시는 디자인이에요. 2년째 잘 신고 있는 샌들인데요. 이 샌들이 왜 좋냐면 웬만한 룩에 다 잘 어울려요. 이게 발가락을 끼는 디자인인데도 안 불편해요. 이게 다 그냥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안 불편하다는 점이 너무 좋고 평소에 캐주얼하게 많이 입고 그냥 뭐 슬랙스, 청바지, 그냥 반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칭이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편해서 정말 손이 자주 가는 샌들입니다. 편안하게 데일리로 신으실 수 있는 샌들 찾으시면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찐템은 잠옷입니다. 이 잠옷은 제가 언박싱 영상 때 보여드린 적 있는 잠옷인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피스형 잠옷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다 뒤집어져 있고 예쁜 건 온데간데 없어. 다 뒤집어져 있지. 그리고 막 전 좀 배가 시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에어컨 틀고 자고 선풍기 틀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배가 시려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투피스 잠옷을 좀 선호를 하는데요. 이 잠옷은 뭐가 좋냐? 일단 예쁘죠. 앞에는 잔 체크로 돼 있고 뒤에는 조금 볼드한 체크로 돼 있어요. 얘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저만 아는 디테일들. 그 빨간 머리 N 뭐 그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너무 귀엽잖아. 나만 아는 디테일. 그리고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N이. 약간 오밀조밀한 느낌은 나 레이스 살짝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 레이스에도 보이세요? 이거 하트 있는 거? 이런 거 나만 아는 포인트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 잠옷이 좋더라고요. 이 소재가 면으로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오돌도돌하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고 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바지에 또 이거 주머니도 있어요. 우리 또 집에 있을 때 뭐 잠깐 뭐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주머니를 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 있는 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찐템은 필로우 미스트입니다. 이 상품은 스파실롬 브랜드의 바디 앤 필로우 미스트예요. 잘 때 이제 뭐 몸이나 뭐 침구류, 베개 이런 데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면 스프레이라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향이 되게 내추럴한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설명에는 안정되게 해주고 숙면을 도와준다고 써있더라고요. 뭐 고민이 많거나 이럴 때 잠을 못 잘 때 있잖아요. 그럼 요걸 조금 뿌려주고 자면은 뭔가 내가 이걸 뿌렸다는 생각 때문인지 조금 더 잠을 잘 잘 수가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도와준다. 그리고 오렌지와 레몬이 뭐 들어가가지고 피부 건강을 증진시켜준다고 써있네요. 근데 이게 보통은 필로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침구류에 뿌리는 그런 것만 나오거든요. 얘는 몸에도 뿌릴 수 있고 뭐 피부 건강도 증진시켜준다고 하니까 몸에도 뿌리고 뭐 여기도 뿌리고 하면 좋잖아요. 냄새가 되게 좋아요. 사실 요것도 있어요. 디스트레스 하모니 밤.
이렇게 문질러서 뭐 이런 손목 안쪽이나 뭐 귀 뒤, 뭐 목 이럴 때 쇄골 이렇게 잘 때 냄새 날 수 있는 부분에 발라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이걸 두 개 샀는데 왜 이게 좀 추천을 드리냐? 이걸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귀찮더라고요. 저는 좀 귀찮은 걸 좀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 뿌리고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도 너무 좋아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그게 있어요. 얘는 패키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선물할 때 너무 좋은 거고 얘도 제가 옛날에 샀는데 얘도 패키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선물하기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추천드릴게요. 이거 향이 뭐야? 향 너무 좋다. 이것도 발라볼래요? 이거는 슬리핑 밤. 지금 잘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거 자기 전에 이렇게 손목 안이랑 이렇게 바르고 바르고 자면 안 되고 이래야 돼. 이게 뭐 디스트레스래. 이거 베개 사면은 이거 편백나무 같이 주거든요. 이거 사야 된대. 이까 오늘 제가 추천해 주는 거 이거 진짜 사야 돼. 이거 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게 제일 좋아 진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루션입니다. 이 상품은 에스트라 에이시카 스트레스 릴리프 크림 에센스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그 렌즈 세척액 같이 생겼죠? 근데 저는 약간 피부가 예민한 편이거든요.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잘 빨개지고 뭐가 자꾸 일어나고 안 맞는 거 바르면 굉장히 화하고 이런 피부예요. 그래서 저도 로션을 또 굉장히 많이 바꿔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한 세 통째 쓰고 있어요. 뭐 시카 대표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급 민감한 피부에 좋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샀는데 진짜 굉장히 순하고 기름은 안 도는데 이제 수분만 채워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목적에 딱 맞는 그런 크림 에센스예요. 좀 바를 때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발랐을 때 막 착 들어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좀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그러면서 싹 흡수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 번들거리고 하나도 안 끈적거리고 기분 좋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여드름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안심 포뮬라래. 그러니까 여드름 있으신 분, 트러블 잘 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좋습니다. 디렉터 파인님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유해 성분이 없다고 써있었어요. 크림 에센스 로션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려요. 다음은 플리츠 팬츠입니다. 요즘 여름에 덥고 하니까 플리츠 팬츠 많이 입으시잖아요. 제가 플리츠 팬츠들 중에 가장 많이 입는 것 같아요. 플리츠 팬츠는 편하고 시원해서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무래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밴딩이 뒤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긴 하면서 앞에서 봤을 때는 슬랙스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얘는 오피스 룩으로도 입을 수 있고 정말 아무 상의에나 어떤 경우에나 입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플리츠 팬츠들은 뭔가 캐주얼하고 편한 느낌으로만 입어야 된다면 얘는 그냥 오피스 룩으로 출근 룩으로 뭐 격식 있어야 될 때도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리츠 팬츠가 또 좋은 게 그렇게 얇지가 않아서 오히려 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 있고 좀 덜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끝에 슬릿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슬릿이 있는 디자인은 없는 디자인보다는 좀 더 통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찐템이죠? 악세사리입니다. 아마 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목걸이 제가 진짜 많이 착용하는 목걸이거든요. 진주 레이어드 목걸이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얘도 정말 아무 룩에나 다 잘 어울려요. 캐주얼한 옷에도 어울리고 너무 심플하다 할 때도 포인트로 착용을 할 수가 있고 격식 있는 옷에도 잘 어울리고 하니까 정말 얘는 만능 아이템이더라고요. 진주랑 얇은 금목걸이랑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가 된 목걸이거든요. 딱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성스러우면서도 깔끔한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찐템은 스크럽제입니다. 플루 바디 스크럽 화이트 머스크 라는 상품이에요. 스크럽은 우리가 또 사계절 내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특히나 여름에는 우리가 땀도 많이 나고 또 많이 씻고 하기 때문에 스크럽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크럽제가 막 너무 입자가 크거나 하면은 좀 자극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일단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게 호두껍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극이 적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좋았고 화이트 마스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화이트 마스크 향을 샀고 3-in-1이라고 해서 각질 관리, 보습, 윤기 이렇게 돼 있다고 써 있거든요. 두 개에 한 12,000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당 6,000원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얘는 이렇게 짜서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통으로 돼 있는 애들은 양 조절이 힘든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굳고 아니 물 들어가면은 좀 찝찝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극 없는 스크럽제, 가성비 좋은 스크럽제 찾으시는 분들 요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찐템은 비비초의 비비백입니다. 이 가방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작년에 구매를 했어요. 일단 초록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딱 각 잡혀있는 그런 디자인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본은 가죽 스트랩인데 이 체인을 따로 구매를 한 거예요. 이게 딱 초록색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여름에 그냥 포인트 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피스에 그냥 이거 딱 매도 예쁘고 저는 점프수트를 잘 입으니까 점프수트에도 딱 이거 매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수납도 어느 정도 용이에요. 뭐 핸드폰, 지갑 그런 정도는 다 들어가는 수납이어서 딱 좋은 미니백의 사이즈고 좀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룩에도 포인트 주기 좋아가지고 이건 진짜 여름에 매기 좋은 가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추천을 해드릴 상품은 생강차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좀 어지럽고 저는 체질로 봤을 땐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 갔는데 소음인은 생강, 계피, 수정과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 몸에 좋다고 막 생강이랑 계피를 뭐 이렇게 씹어 먹을 순 없잖아요. 생강차를 이제 보통 생강청으로 된 차를 많이 먹잖아요. 이거 뭐 덜어 먹으면은 또 끈적끈적하고 하니까 이거 또 숟가락도 씻어야 되지. 이거 끈적끈적하지 막 이러니까 청을 사면은 사실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좋은 게 티백으로 돼 있어요. 여기 생강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물에 넣었을 때 엄청나게 생강향이 강한 그런 차도 아니면서 되게 은은하게 생강차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저처럼 손발이 차거나 약간 몸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는 분들 이거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강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기 때문에 생강차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찐템은 애플워치입니다. 애플워치라고 하니까 뭐야 애플워치가 무슨 찐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능적인 설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또 다 공식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진짜 애플워치가 제가 살면서 뭐가 좋은지 좀 알려드릴게요. 얘는 일단 가장 유용한 기능은 핸드폰 찾는 기능이에요. 저는 그걸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 찾을 수 있거든요. 다 공감하실걸요? 집에 있어도 핸드폰을 찾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막 가방에 핸드폰 넣어놓고 나오면은 딱 집에서 나왔는데 핸드폰 챙겼나? 했을 때 이거 막 가방 뒤적거리면은 또 보부상이신 분들은 찾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 이거 딱 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핸드폰을 내가 두고 나와서 집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딱 클릭하면은 핸드폰이 있네? 이러면 이제 가면서 우리 천천히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핸드폰 찾는 기능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또 제가 유용하게 쓰는 기능은 건강 관련된 기능들이 있어요. 하루에 나는 목표로 30분 걸을 거야 하면은 얘가 알람으로 해서 너 이만큼 걸었어, 너 더 걸어야 돼, 아니면은 오늘 너 이만큼 목표 달성했어, 오 축하 이러면서 막 링이 막 반짝반짝 거려요. 오늘 운동량 달성했다고. 그럼 이게 별게 아닌데 되게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얘가 갑자기 일어나세요 이러면은 그러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거는. 한번 일어나고 일어난 김에 뭐 스트레칭도 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동할 때 이제 내가 얼만큼 칼로리를 소비했는지 얼만큼 심박수가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면은 진짜 뭐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효율을 내가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실버 브레이슬릿이거든요. 그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는 그 시계줄이에요. 이게 48만원 정도 가격이 해요.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은 사계절 내내 착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그래서 48만원이지만 내가 이거를 한번 샀을 때 활용도를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의 사고 나서 매일매일 꼈기 때문에 기스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상품이 아니었으면은 이미 기스가 많아서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내구성도 좋고 활용도도 높아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찐템은 바쿠백입니다. 바쿠백은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거든요. 이 사이즈도 다양하게 나오고 이 패턴 자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 패턴의 바쿠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바쿠백을 사시면은 여기에 담아져서 오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벼운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활용도가 높고 사실 여름뿐만 아니라 이건 사계절 내내 활용도가 너무 높아요. 짐 많아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적당한 사이즈의 쇼핑백이 없으면 곤란한데 그럴 때 이거 그냥 여기다 넣어가지고 갔다가 이거 필요 없어지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행 갈 때도 좋은 게 이 정도면 사실 뭐 1박 2일 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강아지 애견 카페 가거나 할 때 강아지가 또 짐이 많거든요. 이제 강아지 용품들 넣어가지고 애견 카페 가는 거예요. 그런 가방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스탠다드 사이즈인데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또 시즌별로 또 디자인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더 사려고요. 이게 좀 여름틱하잖아요. 가을 겨울에 맞는 걸 하나 사면은 또 그때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백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오늘 좀 심심하게 입어도 그냥 데일리하게 멜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찐템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시면서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진짜 다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